안녕하세요. 딱다 구리. 자, 벌써 저희가 이제 이번 편에 여러분께 소개해 줄 내용은 이제 은행 계좌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자, 은행 계좌가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은행 계좌 첫 번째, 현금 들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예. 분실되면 큰일 나니까. 분실 위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이 나라에 입국을 해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IRD라고 하는 세금 번호가 꼭 필요한데 그 세금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꼭 필요합니다. 뉴질랜드에는 메이저 은행을 저희가 일단 간추려서 세 개 정도 정보를 다 알아왔어요. 맞아요. 아, 엄청 노력했습니다. 이거 저희 정보하느라 여기 현지 직원들과 인터뷰도 하고. 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개로 간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ASB 노란색 은행이라고 하죠. 노란색 은행. 길거리 가다 보면 노란색 보면 그게 ASB 은행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ANZ은행. 요거는 약간 펄어멀건한 은행입니다. 펄어멀건, 그쵸. 자. 요즘 가장 아시안들이 요즘 많이 쓰는 은행이 됐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뉴질랜드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ASB 쓰고 누구 ANZ 사용한다, 그럼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경우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구만.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too much information. 세 번째 은행은 이제 BNZ이라고. 요것도 파란색인데 이거는 조금 별표가 더 달려있는 파란색이에요. 조금 더 이제 다크파란. 어, 약간 남색 정도. 파란색. 편하게. 뉴질랜드는 지금 현재 비거주자들이 계좌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이에요. 맞아요. 어려워졌어요, 확실히. 확실히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로 입국을 하셨을 때 저희가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팁을 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일단은 신분증인데 뭐 면허증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여기 오셨을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여권. 그치요. 여권 있죠. 가장 여권이 가장 좋아요. 신뢰성이 네. 높은 그 신분증 중에 하나인 여권을 꼭 지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소지 증명 서류, 영어로는 proof address, 영어로는 proof, 영어로는 proof address. 자, 이렇게 proof of address라고 부르는 주소지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자, 저희가 이제 현지 그 직원들과 인터뷰를 해봤는데 다 3사들이 다 똑같았어요. 자, 일단은 고지서 가능하고요. 고지서에 고지서란 여기서 뭔지 설명해야 될 거. 그렇지, 그렇지. 고지서란 이제 뭐 인터넷비, 전기세, 뭐 물세 뭐 등등. 이런 거 내고 이제 집으로 우편이 날라오잖아요. 거기에 나의 이름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적혀 있는 그 서류를 우리가 이제 고지서인데 다만 워킹홀리데이로 오신 방금 오신 분들이 이 고지서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은 그쵸. 집을 렌트했고 전기세 계약도 돼 있는데 한 달 또 기다려야 돼. 그래. 근데 나는 당장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한 달 동안 현금도 들고 다녀야 되고. 그치. 솔직히 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저희가 주소지 증명 서류를 저희가 일단 ASB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네. 제가 ASB 현지 직원과 연락을 해봤는데 자, 일단은 은행을 먼저 찾아가세요. 네, 여러분 잘. 신분증 챙기시고 여권 챙기시고 비자 챙기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래서 우리 창구 직원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고 계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은행 직원분께서 지금 네가 어디 거주하니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 주소로 proof of address를 보내줍니다.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일주일 후에 그걸 가지고 다시 재방문을 하셔가지고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편지를 거기 보내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 살고 내가 있다는 살고 게 증명이 되는 거기 증명을 때문에 증명을 하는 거죠. 네, 그 방법이 있죠. 자, 후딱 네. 이제 ANZ로 ANZ는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오시면은 뭐 백패커 같은 데서 묵으실 수도 있고 호텔을 잠시 있을 수 있고 뭐 숙소가 바로 이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텔에 뭐 잠시 한 3일 정도 묵으시는 건데
거기 호텔에 있는 뭐 여기 지금 머물고 있다라는 프로프 어드레스 용으로 뭐 여쭤보면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걸 서류로 가져가셔도 된다고 하세요. 다만 받는 즉시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거주하시는 것도 3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 시간 지나고 가져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직원분께 거기. 다만 그런 좀 적정성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유롭게 준비하시고 그것 외에도 만약에 학교 같은 곳을 다니고 계시면 거기 재직증명서 같은 그런 거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학원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받는 게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어느 주소 살고 있고 이렇게 주실 수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가능하세요. 네. 세 번째로는 BNZC인데 BNZC 네. 저희가 인터뷰한 인력 중에 제일 까다로웠어요. 보통 이렇게 알맞은 서류를 지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은 딱따구리가 아니죠. 아 그쵸. 여러분들에게 또 유용한 엄청난 우리 은행을 팁. 가게 되면은 어떠한 용어를 구사를 해야지 그쵸. 나는 여기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 그럼 제가 한국어로 말할 테니까 말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해줄 거 아니 그러니까 번역을 해줄 거예요. 자 저는 여기 은행 계좌 만들러 왔는데요. I'm here to open my account. 그러니까 오픈 어카운트 계좌를 연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꼭 그 센텐스를 이렇게 그 끝까지 안 해도 그냥 오픈 어카운트라는 단어로도 솔직히 한국인들도 외국인들이 뭐라 단어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 똑같이 맞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만 얘기해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미니만 통하면은 영어입니다. 자 그럼 은행 직원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라고 하는 영어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구리가 한번 Please press the pin number digits 아니면 four pin number digits 라든가 이렇게 번호를 누르라고 하시고 pin number digits 물론 다른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핀 넘버가 일단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렇게 자 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꿀팁을 아 근데 말 나온 김에 재밌게 가야죠. 재미를 빼면 안 되잖아. 핀 넘버로 사행시 핀넘버로 사행시 한번 가봅시다. 핀넘버로? 아 삼행시구나. 삼행시 핀넘버로 너무 갑자기 그런데 또 순발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치 그치 난 바로 나와. 아 바로 나와실 수 있잖아. 난 여기 아 지금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안 되시죠. 그래 핀넘버? 핀 벌? 아 아니 생각하지 말고 핀넘버? 아, 네 핀넘버 네. 버? 알았어 핀. 핀게 되지 뭐 어 괜찮은데? 넘 너무하네. 아, 버러지 같은 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따 구리.